1-5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승민 교수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그 전체 1-1에서 1-10까지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면 제가 전체 코멘트하고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5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직접 수행했던 그 저희 연구팀의 연구원이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5세 번째 발표를 저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희 과제는 연대 예술대학교 강원도입니다. 이제 각 부분에 맞춰서 이제 분명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도 연구 목표에 저서도 이제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또 올해의 목표 자체는요. 크게 봤을 때 이제 수능도 이제 옛날 건 목표치, 그러니까 설계 미술대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 것이 반드시 목표성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강 기능성 창업 이벤트 시스템 설계의 주로 성능 평가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승민 이벤트 시스템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단열, 이건 이제 창업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목표 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재를 주다가, 그리고 이제 수시적인 이제 설계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좀 했습니다. 연구 수행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연구단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서스테이너리티 향상과 에너지 사용량 전망 그리고 컴포트의 향상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 개발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네, 저희 세세적으로 전체적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도심그레스터 부하 조감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의 조합이나 성능 같은 걸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 같은 것을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세안 쪽에서는요,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창업과 통합이 돼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태양 플랫 각도를 조절을 함으로써 실내 이제 시각도는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대표자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난방과 저감을 위해서 이제 자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냉방과 쪽에서는 이제 태양 시스템과 그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냉방과를 저감시키고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난방과 쪽에서는 소관의 벽체 관리를 기준으로 통해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청호의 열을 꺼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지시될 것인가. 그 올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창호에 대한 디테일 수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1차 시안을 개발을 하면서 한번 검토가 되긴 했지만 조금 미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단열에 대한 성능법인데 시행했습니다. 냉방부하 쪽에 들어갔거든요.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업적 요소들이 어떻게 설비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예. 그런 측면을 좀 확인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통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들어서 이제 부하적으로 성능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현재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이중 내부 쪽에 성능에 대한 지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건축물에 있어서 부하를 한 20%에서 30% 정도 보강을 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이제 건물 설계를 할 때, 기준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먼저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난방 부하 쪽에서만 좀 더 검토가 된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검토가 된 내용은 지금 이제 UP 요소의 성능을 변화시키면서 실수도나 난방 부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용량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잘, 픽셀에서 잘 보이시진 않은데요.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차문의 유입 관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이제 기본 케이스 결과가 이제 글레이징 레이시가 60% 정도 되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문에 의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설계 트렌드 자체가 이런 창문들이 이제 커지면서 심각적인 환경을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향은 더 이제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글레이징 레이시로고요. 그 경우 외에는 이제 한 글레이징 레이시가 60%에서 한 30%까지 지금 최대한 33%까지 저항이 됐었는데 저희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디자인 방향 자체가 이런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어떠한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안이지만 저는 이제 준비한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따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0.3 정도의 관리율 아, 기준은 이제 3.84, 0.47입니다. 0.47은 이제 2017년도 기준인데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1.5 정도까지 줄, 0.15까지 줄일 때 한 9% 정도 정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경들이 목표치로 잡은 제 멤버들 장면 좀 참정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창문의 관리율이 전체 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요. 최대 60%까지 정확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기준으로 제시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이제 이 설계에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참고 설계를 하고 이제 이걸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나타 검토를 한 것은요, 이제 이러한 요소들의 성능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목표를 하는 에너지 난방과 저감 성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도출을 한 겁니다. 지금 잘 보이시지 않지만 저희가 목표를 한 20에서 30% 그리고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 난방과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참호 관리를 한 2W 정도 확보하는 게 너무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존 베이스라인 자체가 참호 관리율이 3.84이고 그리고 글레이징에서 매우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격체에 대한 영향보다는 참호에 대한 영향이 약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호 열 관리를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창호 관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호의 디자인에 관한 좀 대화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잘 보이시진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목표치라는 관리율 자체가 이제 이 정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례 조사를 통한 지금 제가 그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한 이중 창호의 관리율, 열 관리율 자체는 이제 3에서 4 정도 범위에 이제 주요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목표치라는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창호 유리 자체의 성능을 이제 증가시켜줘야 된다라는 결과, 그러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중 유리를 적용했을 때, 그러면 관리율이 한 2.7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 1.8 정도 수준, 로이와 이런 투명 유리를 적용을 할 경우 1.8 정도가 남는데 그 수준까지 낮춰줘야 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이제 유리 프레임 성능 자체도 아주 강화되어야 된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프레임 관리율 자체도 이러한 계산 결과에 의하면 한 이 정도 수준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프레임 자체 성능 자체는 일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면 알루미늄으로 저울을 할 경우에는 한 5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레이징 유리 성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 자체가 성능이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표한 관리를 맞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창업 관리를 열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 자체 열관리를 맞추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나온 부분은요, 냉방과 저감을 위한 이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용한 방법 중에 이제 창호에 들어가는 인테그레이션 되는 이제 차양 부분을 이렇게 했고요. 일단은 먼저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 자체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활하게 그런 헤드리테이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이제 창고의 축동 모듬도 이제 다시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만든 설계 가이드라인이나 그것들이 통합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론 메인 실내 온도와 외기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런 모습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냉방 모듈, 기계환기 모듈을 구체하는 케이스와 그리고 이제 자연환기를 이제 실시하는 케이스를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기 온도가 높은 실내 온도, 그 경우 이제 냉방과 기계환기를 바뀌었는데 냉방과 기계환기를 같이 실행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요, 물론 이러한 시스템들이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작업될 수도 있고 물론 오토매틱하게 작동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오토매틱하게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외기 온도, 고유 온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러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프로파일을 이제 나타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외기소의 온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성능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최다 걱정이라고 외기, 자연환기를 실시하는 외기 고유 온도 시각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제 냉방보가 이제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하의 온도를 설정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이제 난방보가 증가를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려한 내용이 외기도의 온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건물마다 모든 키스가 키스의 키스이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떤 매뉴얼을 할 때는 좀 더, 유형화하든지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 설계를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일부는 이제 자연환기를 할 때, 저희가 적용한 것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 자체가 컴포트 벤틀레이션이기 때문에 냉방고를 저감을 냉방 이제 환기를 통해 냉방고를 저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적절한 창문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여기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앞서서 내용이 이제 조금 많이 빠지고 이제 최종적인 결과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개요 자체는 이제 실내 가리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필요 환기량을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매뉴얼에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출된 필요 환기량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다이어그램 속에서 이제 필요 환기량을 찾고 그리고 그 건물이 있는 지역의 집중량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집중량의 풍속을 이제 이 도표에서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폐에 해당하는 철 면적에 대해서 이제 도출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저희는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일자형 평면에 일자형 이제 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후 자체는 이제 서울 지역에 한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 중에서 이제 건물들로 유형화 시켜서 조금 더 연구를 선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검토하고 이제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들도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설계 지침으로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외기를 도입할 때 창문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중 창호 쪽에서는 이제 난방 쪽을 가지고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창호 쪽으로 고려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층은 이제 지난해는 이제 불기 속도로 이제 최소한 낮추어서 그리고 이제 열 학교를 통해서 실내 난방기에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컴포트 벤틀레이션을 할 때는 이러한 중공층을 거치는 이제 시간을 가장 짧게 해주는 것이 실제로 냉방이 더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냉방 때 자연기를 하게 되면 이제 부하가 증가를 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도출된 이제 도출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워크업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성능이 기본 창호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난방기에 대한 실험 결과가 이제 정비가 된 것이고요. 이 경우에 단일 창호와 이제 이북 창호의 난방과 저온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성공 자체는요, 단일 창호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기준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중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준 자체를 이전 영어로 설계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내부 창호에 맞춰 적용을 해서 내부 창호는 이제 이와 창호가 이제 별개로 이제 어디시나라는 단일 성능을 얻기를 기여 했었는데요. 실제 지금 적용된 창호 자체가 보시다시피 이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제 위에 성능을 다르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프레임이 좀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일단 전체적인 복합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난방수와 자체는 이제 동일한 조건, 환기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 17% 정도 이제 난방수와가 저감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발류, 잔입창호의 경우에 이제 발류에 의해서 이제 77% 정도 나타났는데요. 그 발류에 의한 거는 이제 한 38% 정도 있을 수 있는 걸로 나타나서 저희가 이제 조치한 발류율을 적용할 경우에 이제 나버거 이제 상당히 반영을 저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 온도도 이제 적당하게 측정을 해왔었는데요. 그 경우에 단일창호에 대해서 이제 이중창호 내측 표면 온도가 오전 6시 이제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7.3도 정도 됐습니다. 그 경우에 한 5도 정도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경우 이제 실내의 어떤 별로나 썸머컴퓨터 쪽에서 이제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중창호 이제 창호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창업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한 요소들을 그 이제 발유율이나 다양한 운영 방법을 여기서 통합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승인 효과를 실시하기 전에 과연 이제 베이스라인 어떤 것을 잡을 것인가라는 검토를 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저희가 표준 스텝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표준스텝 설정을 하고 이 경우에 이제 도표상에 나와 있는 창호 열 발류율 그리고 이제 제실 이런 그리고 이제 실내 부하 발생량을 그대로 이제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저희가 설계한 이중 창호를 이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1에는 이중 창호를 적용하고 이제 케이스 2에는 하이브리드 벤츄레이션을 적용해서 이 하이브리드 벤츄레이션을 통한 냉방과 저감 효과를 보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3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벤츄레이션과 차양을 함께 적용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최종적으로 이제 제시할 시스템에 이제 성능을 보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표준으로 이제 설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희가 이제 케이스 2와 3에 적용한 하이브리드 벤츄레이션 을 위한 이제 창문 대표 면적 자체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연구에 노출된 어떤 창문 면적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모두 축에 이제 적절 환기를 확대하는 면적 자체를 스케일부터 적용되고요. 그리고 최대 환기를 할 때는 1.5m부터 적용되고요. 창문은 이제 여러 작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외변도가 20도 이상일 때는 남측 창문 이제 최대한 개방해서 그 중간층에 이제 열이 이제 캡티베이트되는 차양을 설치한 기간, 최소한의 차양을 설치한 기간은 뭐 중창 중에 골적 결과에 출산을 좀 가능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중창호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거의 이제 난방과 같은 한 35에서 한 35% 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벤츄레이션을 적용을 하는 냉방에서 어느 정도 저감되는 것을 보셨을 경우에 케이스 2가 이제 하이브리드 벤츄레이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표준 제기를 위해서 한 거에 15% 정도 냉방과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차량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벤츄레이션
시간 시스템을 이제 적용했을 때 흐름 인프라가 기존에 한 43대 이상 끊기려고 이제 저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지금 잘 안 나타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부하 성능과 이제 인기니스 에너지와 프라이머리 에너지 작업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경우에 연간 부하 자체는요, 저희가 대안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벤틀레이션과 체안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표준 기계에 의한 38센서로 연간부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엔진 유지가 되려면은 32%, 그리고 프라이머리 에너지가 38센서 저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중 참호만 적용을 했을 때도 거의 뭐 난방부하 저감량 자체가 전체 연간부하의 70% 정도 이제 자란 걸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호만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정도 연간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문제의 결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헤브리드 벤틀레이션과 쉐이킹을 적용할 경우에 만약 38%까지 저감량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헤브리드 벤틀레이션 자체가 지시일자에 의해서 매뉴얼하게 작동될 경우에는 물론 이 부분 38% 정도 부담이 좀 덜한 이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자연환기를 이제 보존 주택에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지시일자들의 만족감이나 투자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이상을 표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둘러보겠습니다. 네, 개발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외단형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외단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옛날서부터 이제 계속 적용이 되어왔던 그런 단열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재료나 재료의 소재의 문제점이라든가 뭐 시공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제 잘 쓰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소재랑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성능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성능에 대해서는 이제 UI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 쪽 측면에 대해서는 KCC 중앙 연구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단형 시스템 구성은 외단형 시스템 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000년도에 그 독일에 있는 스토라는 외단형 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 회사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시안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습식공법, 즉 간건식공법, 그다음에 건식공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습식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드라이피트와 유사한 형태고요. 그래서 벽체가 있으면 이제 접착제로 단열재를 부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몰탈, 그다음에 메쉬를 부착을 하고 마감재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간건식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습식공법에 이제 단열재를 부착을 할 때 접착제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트랙이라고 하는 수직발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단열재를 벽체에 잘 고정시키도록 이제 보조제로 사용을 주로 이제 트랙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접착제를 벽체에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 건식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보면 공공주택 저층도에 보면은 석재 마감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단을 적용을 하기 위해 개발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습식공법과 간건식공법 같은 경우는 고층고에 이제 주로 적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 건식공법 같은 경우는 저층고에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의 물성을 보시면은 이제 그 벤치마킹을 했던 스토라 제품의 접착제와 중간 몰탈 그리고 마감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KCC에서 개발하신 제품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이제 열전도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성능에 대해서는 외단형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내단형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유리한 것이 공동주택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열교구에서 일어나는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기준층에 대해서 이제
외벽 슬라브 접합구, 주로 열교 부위가 되는 외벽 슬라브 접합구에 대해서 3차원 연간 비정상상태 전열 해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위로 A 부위랑 B 부위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A 부위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확장된 평면에서 외벽과 슬라브의 접합구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부위는 측벽과 슬라브 접합구를 또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외벽과 슬라브 접합부에서 이제 내다는 시스템의 경우는 발코니 확장했기 때문에 이 슬라브 하부에 보조 단일체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단일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내다는 시스템보다는 이제 단일체 면적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발코니를 확장한 이제 평면에서 외벽 슬라브 접합부에서는 단열재를 설치한 면적이 한 33% 정도 증가를 하지만, 이제, 손실 연량 같은 경우 2.39% 외단열 시스템이 더 이제 절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측벽 슬라브 접합부에 대해서는,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한 5% 정도 단열재 설치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설치 면적이 반 최적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연간 그 손실 연량을 보면은 37% 정도 감소를 하니까 이제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손실 연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기준층 단위 세대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그것은 그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하는 툴의 한계에 따라서 그 1차원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벽체 열 관리율이라든지 추가 효과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열교에서 손실 열량을 막아주는 외단열 그 시스템의 장점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안 1 같은 경우는 기존 안이 여기 좀 잘못나는데, 기존 안 같은 경우는 내단열을 설치를 했고, 측벽과 이제 그 외벽에 대해서 이제 단열재 두께는 그 설계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대안일은 외단열 시스템을 그 내단열 시스템과 단열재 두께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는 단열재 두께를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단열재 두께를 200mm로 늘린 것. 그 다음에 대안3은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단열재 두께를 300mm로 늘려서 적용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값들은 실제 공동주택에서 이제 적용을 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 절감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는 그 동단위로 에너지 성능 해석을 이제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열교 부위에 대한 영향을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리뉴얼성을 트랜스미터스라고 하는 열교 부위에 대한 어떤 기준 값을 적용을 해서 단박부와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보세요. 지금 외단열하고 내단열하고를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분해서 그 차이를 볼 수 없거든요. 열교 부위에서 손실된 열량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기존 안이 내단열, 대안이 외단열, 부위, 300mm지만 사실상은 그냥 열관율도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단열, 외단열 그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계산들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대안이 2.3%가 적었는데도 대안상이 5.9%가 적었는데도 그다음에 단열재를 외단열, 300mm 외단열이 이때가 얼마 정도고요? 300mm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위가 있어야 정도인가요? 현실적으로 300mm를 단열재로 한 거기다가 외부 마감재를 붙이는 게 시공상으로 보니까 기업 두께로 봐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 있어요?
독일에 있는 패시브라우스 같은 것을 보면은 거의 300mm 적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에서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고 그 바깥에다가 300mm 분열체가 있고 그 바깥에다가 35mm 정도 나가면 진짜로 어떤 방식으로 보존이 되냐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슬라이드가 된다는 걸 직접 발표하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파일럿 프로젝트에 보면은 그 단열재 200mm랑 300mm 적용을 했을 때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들고하고 대한 사람은 그걸 제작해서 절단되는 에너지가 오는 그걸 들고 가고 하고 그 얘기를 반대하고 보면 외관을 할 필요 없다 라고 물어드릴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그 단열재를 그렇게 크게 하면은 그 경제성이라는 걸 평가를 했을 때 크게 하는 조금 줄이나 비슷하니까는 네, 여기서 내가 계속 강조하게 보겠냐면 외단열의 중요성, 외단열이 상대적으로 내단열에서 얼마나 더 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는지의 논리적 방식의 계약을 가지고 외단열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적으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로 보면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그냥 들어가서 절대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러한 그 에너지 해석 툴의 한계 때문에 그 전열 해석을 실시를 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슬라이드의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소재에 대해서는 그 KCC에서 중앙연구소의 옥상에 그 토너시험 그 샘플을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토너시험을 관찰을 했고요. 그래서 단기 토너시험 결과 부착력이나 크랙 발생 등은 없었고 내 오염성도 이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10m 바이 5m로 그 앞에서 보신 개발 시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서산에서 이제 목컵 테스트 폭로 시험을 실시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이후에는 강원대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최혜진 부입니다. 맨 위에 보이는 그림은 초기 상황 제안으로서 프레이밍을 여러 개로 나눠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단청공 상태에서 색상률의 상단부에 투명률을 적용한 결과 UC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상부 투명률입니다. UC라고 불리는 계열의 유리구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쪽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도의 양적인 향상에서 청명부보다는 홍열부의 조도 증가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잘 안 보이는데 이쪽 순서대로 이렇게 프론트 부분과 센터 부분, 프론트 부분과 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래프는 단청공, 두 번째 부분은 청청공에서 블럭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투명도 값이 그 다음에 상부 맑은율이 적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평균값, 두 번째 그래프는 투명도 값으로서 평균값의 증가 부분보다 투명부에서의 증가 부분이 더 많은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부 얘기하고 맑은율과 뭐가 달라요? 맑은율과 상부 맑은율인데 하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뭐 아니 위에서는 상당히 투명률이 없었고 밑에는 상부 맑은율이 없었는데 아니 투명률이랑 맑은율이랑 같은 비율이요. 그래서 뭐 투명률이 없었고 투명률로 소개하겠습니다. 상부 투명률이와 그다음에 상부 투명률에서 평균값과 상부 투명률의 투명도 값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남중 시간 투명부에서 3월, 6월, 9월에 최강 성능을 보여주겠습니다. 슬랙 값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3월, 6월, 9월 높음이 30도에서 20도, 30도에서 20도, 30도에서 20도. 그래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 전체의 분포를 봤을 때도 20도에서 가장 두툼하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의 체형 성능과 경제도 및 조망을 계절별로 종합적으로 분석 결과 20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목컵 측정을 한 것인데 측정 대상이고 셀을 설치한 5개의 셀을 설치한 곳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보실 때 오후때 있고 싱글과 더블 그러니까 이중회피와 단열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열피, 두 번째가 이중회피입니다. 이중회피는 단열피에 비해서 조도율이 45에서 50%로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체감 성능은 단열피와 이중회피 모두 우수합니다. SF과 SF가 우수합니다. 조도율이야? 저희 빌라이트가 조도율을 나타내 조도율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외부 조도를 외부 조도를 크게 빌라이트가 있나요? 이것을 이해하고 싶은 일반으로 없을 때가 있나요? 주방률이라고 얘기를 하지 신청한 상태의 조도율을 얘기하나요? 이것은 슬랙 각도별 단열피와 이중회피의 체감 성능인데 오전대와 오후대로 나눠봤을 때 블라인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전대는 30도 상향 40도가 오후대는 상향 20도일 때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회피일 때도 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직사광 유입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조망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후면부의 반사광을 유입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한 슬랙 값으로 오전에는 30, 오후에는 30도 상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특허나 그런 결과물을 만들 예상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1-5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지만 오늘은 그 객관적인 평가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전북 저 자체 기술 세미나 때에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전혀 지금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피에서 우리가 결국 에너지 절약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그 에너지의 그 상대적 비중이 커야 하고 자라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연구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과 우리가 반드시 밝혀서 검증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자꾸 주변에 있는 것들만 얘기해가지고는 연구를 완성도 있게 끝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처음에서도 보면 우리가 왜 벽체의 관리를 통해서 절감 가능하든 난방 쪽에서만 검토를 하는데 그 다음에 창면 접기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창호의 열관료 이런 거 상대적인 비중이 이제 거기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창호 쪽에서는 적어도 한 30% 정도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환기라든지 열관료율 이런 걸 통해서 냉난방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한 20% 이상 30% 이내 정도 창호 쪽에서의 에너지 성능 향상 효과는 확인이 된 걸로 그렇게 내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아니면 프레임상에서의 디테일 그래서 상대적인 창호의 면적 비율을 봤을 때 창호의 면적 비율을 최소화시켜 슬림화해가지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또는 서멀 브레이크를 이용한 열관료율 값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그런 창호 프레임의 그 부재 개발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광과 관련된 경우 저기서도 채광 기능성 창호라는데 도대체 채광 기능성 창호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 발코니가 확장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창호에 대한 게 이중 창호 개념으로 하이브리드 환기와 차양의 기능을 통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결정적인 내용은 차양의 일사 조절 기능이에요. 그럼으로써 이게 냉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분석이 전혀 없다라는 건 연구가 미완성됐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차면도기에 의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게 확실한 마무리가 돼야 될 거고 가능하다면 차면도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의 연구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단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한 열관율 값으로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열류의 이동 경로를 고려한다면 굉장히 열 손실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설계 및 시공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해석해서 전체적인 구조체를 통한 열 손실의 전체적인 열 손실 대비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있느냐를 지금 수치적으로 불편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검증이 안 되면 외단열이 중요하고 따라서 외단열을 반드시 그 시행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이런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 특히 아까 그 계산,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기술세미나 이후에 추가된 그 결과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이 했는데 전체 해봐야 뭐 한 5.9% 정도의 절감률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외단이 하지 맙시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는 준비 없기 때문에 그건 연구가 전체 지금까지 흘러오는 생각은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틀을 좀 이해하면서 연구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여러 차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코멘트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그러면 어떤 소재를
대부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유아여대를 대신해서. 그 소재에 대한 거는 사실 KCC에서 다 검토를 하고 실제 모형도 만들어서 다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지금 소개를 안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각 부위에 대한 뭐 3차원 휴지배를 이용한 연료 해석을 했는데, 문제는 그 연료 해석 자체는 요소 부위별 해석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 세대의 구조체에서 손실되는 열량의 전체적인 그 절감, 손실의 절감량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러한 정도의 어떤 분석까지 아직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 얘기고, 그런 분석은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